대한축구협회의 대한축구협회가 애자일, 애질 조직을 적용한 혁신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애자일 조직은 민첩한, 기민한 조직이란 뜻으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최근 기업 경영의 핫팀 조직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 1본부 60-19팀의 구성을 2본부 7팀으로 통합했다. 현장과 기술 파트를 총괄하는 대회 기술본부 산하에 대회 운영팀, 심판 운영팀, 국가대표 운영팀, 인재 육성팀까지 4개 팀이 새기 대회 운영팀은 기존 디비전팀과 등록팀 업무까지 총괄한다. 인재 육성팀은 기존 교육팀, 연구팀, 기술교육지원팀의 업무를 통합했다. 대회 기술본부장은 황보관 국장이 협회 살림 및 기획을 담당하는 경영본부 산하는 마케팅팀, 전략기획팀, 행정지원팀의 3팀 구조로 재편됐다. 홍보팀과 CSR팀이 마케팅팀으로 통합됐으며 기획감사팀은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기획팀으로 개편 인사총무팀과 회계팀, 대외교류지원팀 그리고 감사 파트가 합쳐져 행정지원팀이 신설됐다. 경영본부장은 이정섭 부장이 맡는다. 전사적인 역량이 집중되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6대 핵심 추진과제 1여자 축구 활성화, 2저변 확대, 3대회 혁신, 4지도자 심판 강사 육성, 5천안 NFC, 6 디지털 컨버전스는 6개 프로젝트 조직으로 정규 구성된다. 해당 6개 프로젝트 조직은 각각 별도의 프로젝트 리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할 기간도 설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국 직원들이 2본부 7팀의 팀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일부는 프로젝트 조직에도 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의 주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도 있지만 주 업무와 프로젝트 업무를 듀얼로 담당하기도 하는 매트릭스 구성이다. 최근 병행의 화두인 애자일, 애질, 조직 운영 체계를 과감하게 이번 조직 개편을 이끈 박경은 전무는 중복 업무를 과감하게 통합하고 급변하는 대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매트릭스 조직 구성과 애자일 조직 운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협회의 목표 달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번 조직 개편의 의의를 설명한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2월 15일자로